이야, 씨알 좋다 이놈은. 아이고 힘드는데요. 이야, 쭈꾸미 하나 올라왔습니다. 큰 거. 아이고 큰 놈 나왔네. 갑오징어 낚시 갔다 와서 좀 많지는 않지만 회를 떴고요. 지금. 낚시를 즐기시는 여러분 모두 갑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시아프로TV GF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안면도 대야도항으로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. 이게 또 가는 날이 또 장날이라고 날씨가 좀 안 좋은 날 와서 요즘 바람이 좀 상당히 많이 부는데 동풍 같아요. 높새바람. 근데 높새바람이 불 때는 요즘 낚시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가 시작이 돼서 첫 출조리만큼 아무튼 즐겁고 재미있게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파도가 좀 많이 쳐요. 대야도항에 도착했습니다. 아이고 시원한 바다.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. 우츠. 깨달았죠. 올해가 유독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시즌 초반부터 아주 조항이 좋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낚싯대 세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짜잔! 골고루 준비가 됐습니다. 애기. 골고루 준비해놨어요. 어떤 게 또 잘 먹을지 몰라서 아주 여러 가지 오늘 다 가져와 봤어요. 차원에서 고루고루 다 가져왔어요. 시간이 없어서 원래 좀 채비를 좀 만들어서 쓰는데 오늘은 이 채비 갖고 한번 해볼 거예요. 이 채비로 해서 위에 애기도 달 수 있게끔 단차를 좀 줄여놓은 거고 이제 밑에는 봉돌하고 애기랑 같이 달 수 있게끔 이렇게 채비가 세팅되어 있어요. 이 채비로 갑오징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8호 정도 달고 하려고 했는데 저 바람도 있고 파도가 있어서 아, 좀 호수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한 뭐 10호나 10호 이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이구야. 어후. 좀 파도가 좀 심하네요. 오늘은 좀 빼놓고 온 게 많네요. 구명조끼도 제 거 쓰는 거 빼놓고 오고 다 빼놓고 온 것 같아요. 카메라도 하나 빼놓고 오고 아주 흘리고 온 게 많네요. 흘리고 온 게 많아. 아주 이게 첫 출조부터 아주 난관입니다. 아주. 야, 오늘은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 좀 시즌이 시작돼서 첫 출조라 오늘 왔는데 좀 날씨가 좀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있어서 이게 좀, 야, 좀 낚시가 좀 상당히 좀 힘들어요. 힘들어졌어요. 해마다 그 갑오징어 쭈꾸미 시즌이 되면 안면도, 대야도항, 구매항, 영목항, 뭐 백사장항, 각포, 당암리항, 각포 이제 명절 후 9월 말 10월 달이 되면 아마 많은 갑오징어 쭈꾸미 인파로 인해서 인산 인해를 이룰 거예요.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되면 이 갑오징어 씨알이 굵어져서 갑오징어를 걸면 아주 손맛이 대단합니다. 아주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게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이고요.
그리고 갑오징어나 뭐 갑오징어는 좀 사실은 좀 약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주꾸미 낚시 같은 경우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낚시가 아마 주꾸미 갑오징어 낚시 같아요. 예, 꽝 없는 낚시가 원래 주꾸미 갑오징어 낚시인데 오늘은 날씨가 좀 안 받쳐줘서 조항은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갑오징어 주꾸미 낚시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 영상을 한번 찍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애기를 한번 교체를 해볼까요? 이게 뭐 날씨가 안 좋아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런 그런 건지. 자, 애기를. 자, 주꾸미가 안 붙어서 좀 딴 거로 좀 바꿔봤어요. 지금 위에는 고추장 애기, 그리고 밑에는 파란 거. 원래 밑에 빨간 거를 좀 주로 다는데 한번 반대로 한번 해봤어요. 잘 나왔었어요? 날씨가 뭐 안 좋은 걸 어쩔 수 없는 거죠 뭐. 야, 뭔가 붙었어요. 뭔가 붙었어. 쭈꾸미 같은데? 아닌가? 오, 야, 조금 무거워진다. 오, 자, 드디어 쭈꾸미 나왔습니다. 아우, 떨어졌다. 자, 쭈꾸미 한 마리 나왔어요. 이제 쭈꾸미가 나오기 시작하네요. 자, 나왔습니다. 붙어요, 붙어, 붙어. 쭈꾸미가 붙기 시작하네요. 오, 야, 들어가자마자 붙는다. 바로바로. 이야. 자, 나오는데요. 재미있습니다. 아주 이게 쭈꾸미 낚시가. 이야. 기분 좋다. 자, 또 나왔습니다. 또 나왔어. 아주 들어가면 바로바로 나오네요. 재미있습니다. 주꾸미 낚시가 이 재미예요. 나온다. 야, 오늘 이거 바람만 안 불면 엄청 잘 나오겠어요. 뭐 이게 바람하고 파도 때문에 그렇지 날씨 좋은 날 오시면 아주 손맛, 아주 눈맛, 입맛 아주 맛있게 볼 것 같아요. 중심 잡기가 좀 힘드는데 주꾸미 두 마리하고 애기 비싼 거랑 바꿨어요. 지금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아주 어려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어려운 낚시를 하고 있어요. 이게 뭐 첫 출제 또 왔다 갔다 이게. 야. 아이고 힘드는데요. 이야, 쭈꾸미 하나 올라왔습니다. 큰 거. 크네요 이놈은. 이야. 우와, 붙었다. 어이구. 이야, 묵직한데요? 어, 가벼워진다? 어, 무겁다? 오, 쭈꾸미 큰 거 나왔습니다. 큰 거 나왔네요, 또. 이야, 오늘 좀 날씨가 좀 아쉽네요. 이게 바람만 안 불면 엄청 많이 붙을 것 같은데, 지금 바람에 이게 배가 평소보다 좀 빨리 떠밀려가서 그래요. 이게 좀 많이 붙을 것 같은데. 이럴 때는 줄을, 여유줄을 좀 계속 좀 풀러줘 가면서 이렇게 낚시를 해야 돼요. 주꾸미가 붙을 수 있는 좀 시간이 있어요. 도수를 20% 올렸어요. 너무 떠밀리네요. 오, 갑오징어 나온다. 우후. 와, 붙었다. 뭔가 붙었다, 뭔가. 오. 오, 자, 갑오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쓸만한 거. 이야, 갑오징어도 나오네요. 이 날씨가 좋지도 않은데도 갑오징어 나왔어요.
이야, CR 좋다. 이건 CR 좋은데요. 오. 어따, 파도 많이 친다. 악조건 속에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. 오늘 조항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원래 요즘 잘 나올 시기인데, 야, 뭔가 또 붙었습니다. 날씨가 안 좋아도 붙긴 붙어요. 낚시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, 아우, 쭈꾸미 나왔습니다. 쭈꾸미. 쭈꾸미 수박 먹고 나왔어요. 쭈꾸미가 수박을 좋아하네요, 오늘따라. 비싼 애기 다 띄어 먹었어요, 비싼 거. 아, 속상하다. 안 붙어요. 이게 빨리 떠밀려 가니까 여유줄을 항상 줘야 돼요. 붙었다. 또 붙었다. 쭈꾸미. 오! 오징어인데요? 갑오징어 붙었어요. 파란 애기에 잘 붙네요. 오늘 날이 흐려서 그런가. 이야, 꼭 붙들었네요. 놓칠까봐. 빈첩이 올라와요, 빙고. 자, 그래도 갑오징어 두수 했습니다. 고기 잠깐 흘러가면서. 날씨는 좋죠. 시알 좋다, 이놈은. 큰 거 올라왔어요, 큰 거. 어, 시알 좋습니다, 아주. 야, 큰 거 올라왔네요. 요, 큽니다, 커, 큰. 어, 따, 갑오징어 CR 많이 컸네요. 아주 먹물로. 아주 넋두리 보면 엄청 잡았다고 하겠어요, 이게 손이. 파도가 심해서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. 지금 완전히 막 채비도, 채비 손실도 많고, 갑오징어 쭈꾸미 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날씨네요. 야, 붙었다 그래도. 예, 붙었어요, 붙었어. 뭔가 붙었습니다. 보겠습니다, 뭐가 붙었나. 어따야, 오징어 하나 붙었네요. 그래도 붙었어요, 붙었어. 이야, 어, 이 새끼 띠 나왔어. 엄마 들어가. 왜 들어가, 이 새끼가. 이거 여기요? 있겠죠, 들어와 있겠죠. 가끔 나오기도 했었어요, 문어. 이거 좀 이쪽 주변이 좀 잘 나오는 곳인데, 오늘 좀 지상이. 많이 컸는데요. 큰 거 나왔습니다.
죄송해요. 짬 낚시로 오전 낚시 하고서 들어왔어요. 오늘 바람도 세바람이 불어서 좀 낚시하기가 좀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. 뭐 조항은 뭐 날씨가 좋지 않아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날씨 좋은 날 아마 오시면 갑오징어 쭈꾸미 아마 마리수로 재미있게 아마 낚시할 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재미있었어요. 어쨌든 뭐 좀 힘들긴 했어도 좀 첫 출주에 하필이면 좀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와서 좀 고생 좀 했습니다. 같이 오신 형님도 계신데 고생 좀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. 오늘 물때가 조금인데 안면도 대야도항에 와서 갑오징어 주꾸미 낚시를 해봤는데요. 오늘 또 가는 날이 항상 장날이라고 날씨가 좀 안 좋았어요. 그 높새바람 아시죠? 높새바람에 동풍에 물때는 좋았는데 좀 파도도 있고 좀 바람도 많아서 그래도 한 팩으로다가 지퍼팩으로 한 두 팩 정도 잡았어요. 갑오징어 주꾸미 섞여서 두 팩을 잡았는데요. 아마 날씨가 좀 상당히 좋아지면 바람이 없어야 되겠죠. 근데 또 아쉽게도 가을 되면 바람이 좀 많이 터져요. 그래도 오늘 갑오징어 주꾸미 낚시 안면도 대야도항에 와서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낚시하고 갑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시아프로 TV 지혜부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 두 팩 잡았어요. 두 팩. 그래도 짬낚시라서 갑오징어 쭈꾸미 좀 섞여서 100 정도 나왔어요.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. 갑오징어 여기 잡은 거 있어요. 좀 씨알이 좀 좋은 것도 나왔고 갑오징어가 좀 제법 많이 컸어요. 그리고 바람만 안 불면 오늘 상당히 많이 잡는 건데 바람 불어서 배가 너무 빨리 떠내려가니까 그게 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날씨 출조하시기 전에 기상 좀 확인하시고 날씨 좋은 날 가시면 아주 대야도항 대박입니다. 여러분 대박 날 겁니다. 갑오징어 낚시 갔다 와서 좀 많지는 않지만 회를 떴고요.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죠? 지금 오삼도 아닙니다. 아 혼자 말하고 계시죠? 지금 성은 내면 안 돼요. 문산 불고기입니다. 문어, 문어랑 문어하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삼겹살하고 문산 불고기, 문산 불고기.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나하고는 괜히 괜찮은데 그거 말고 계시죠? 치고 그냥 쭉쭉아 너 뒤에 그 앞에 그 아니야? 네. 최소한 순대 먹는 데 뭐 이런 거.